때로는 그림 한 장이 일상 속 장소를 예술적 공간으로 바꿔놓기도 하죠. 서초구의 한 재건축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주민들의 입주를 축하하는 예술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. 갤러리 품은 아파트를 소개합니다. 김민욱 기자입니다. 회화와 조각, 설치 작품들이 가을 분위기를 자아냅니다.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 이 공간은 다름 아닌 아파트 1층 입구입니다. 지난 6월부터 입주를 해온 주민들을 위해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마련한 전시입니다. 제가 그 별자리가 사자자리예요. 아기 사자 귀여워요. 미술작가 7명의 작품 40여 점은 단지 내 카페와 안내데스크 등 일상 속 공간 구석구석을 채웁니다. 입주민들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원하는 그림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. 전시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림들을 보니까 저희들 문화 수준이 좀 올라가겠죠? 이제 전시회를 직접 가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전시회를 하고 예술작품을 구경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. 소위 갤러리형 아파트의 출발을 알리는 이번 전시. 향후 단지 곳곳에 상설 갤러리를 조성하고 미술작품 공모전을 여는 등 예술이 녹아든 아파트로 꾸미는 방안도 기획하고 있습니다. 작품을 보면서 각자가 느낄 거라고,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서 여기에 커뮤니티가, 그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. 12월 2일까지 지역 주민 모두에게 개방되는 전시회. 깊어가는 가을, 도심 속 또 다른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.